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쌤이 그 전에 설명 한번 했었어요.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 제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나왔는데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점점점에서 R개, C 이렇게 있대. 이걸 일렬로 줄 세운대요. 자, 그때 나오는 경우에서 생각해보자. 어렵지 않아. 봅니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런 건 없었어. 1하고 1하고 2를 줄 세우래요. 이런 건 안 나왔었습니다. 맞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중복 순열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 그러니까 우리 N파이R 할 때 N 앞에 내가 항상 읽어주는 게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라고 얘기했어. 맞지? 같은 게 없었어요. 그 안에서는. 아까 내가 예로 들어주는 것도 1과 2와 3 뭐 또는 모스 부호 점하고 짝대기 서로 다른 겁니다. 맞죠? 자, 헷갈리지 마.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중복 순열은 다른 내용입니다. 애들이 가끔씩 헷갈려 하는데,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뭡니다. 1과 1과 2를 배열한대. 됐어요? 그럼 너 배열해봤자 몇 개밖에 안 나와요? 이거 세 개밖에 안 나와요. 3팩토리얼이 아니라고. 맞지? 왜요? 1, 1, 2 해도 되고 1, 2, 1 해도 되고 2, 1, 1 이거밖에 더 있나? 얘들 둘이 순서 바뀐 거는 내가 판단을 하지 않아. 왜? 구분을 못할 거니까. 맞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어떻게 정리한다? 자, 아, 총 몇 개? 세 개. 세 개. 그래서 3팩토리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죠? 맞지? 근데 똑같은 거 있는 거. 자, 1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2팩토리얼. 나눠줍니다. 2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1팩토리얼 나눠줍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근데 1팩토리얼은 적는 연습은 하세요. 나중에. 걔는 헷갈리니까. 알겠죠? 근데 1팩토리얼은 생략에도 무관하긴 합니다. 아니니까. 알겠어요? 계산하면 분자가 얼마고요? 6이고 분모가 2니까 약분하면 3 나와요. 한번 더 해볼까요? 쌤, A랑 B랑 C 이래 있어요. 얘들 줄 세우래. 그러면 A의 위치 바꾼 거 구분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얘들은 줄 세울 때 일단 쌤 6개니까 6팩토리얼로 줄 세웠어요. 줄 세웠는데 그 안에는 얘들도 위치 바뀐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맞지? 그래서 A가 두 개 있으니까 걔들 두 개로 줄 세워져 있는 거 나눠줘야 돼. 그게 2팩토리얼이죠. B 몇 개 있어요? 2팩토리얼. C 몇 개 있어요? 2팩토리얼. 따라서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렇게 된다. 약분하면 답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가 표현 방법을 이렇게 해준 거는 처음이고요. 자, 요렇게 얘기해 준 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문제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마 이 문제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만약에 아 여기서 이게 쪽팔리면 안 되는데 이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투마로우 한번 적어봅시다. 아 혹시 문제 있나 이거? 있어요 없어요? 아 있네 있네. 투마로우 하지 말고 그러면 애플. 오케이. 아 이거 내가 맞나? 네. 맞죠? 네. 혹시나 틀리면 얘기해라. 틀리면 얘기해야 된다. 편집해야 된다. 이런 건 알겠지? 자, 애플. 자, 이걸로 줄 세워래. 근데 P가 지금 몇 개 있다? 두 개. 두 개 있다. 그것도 똑같은 놈이니까. 맞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자, 요거는 뭐야?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대요. P가 두 개 있으니까. 맞지? 근데 이런 거 있죠. 폴리스. 맞죠? 하, 순간 뿌듯하네. 자, 폴리스는 자 중복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 대신에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야, 앞으로 I 뒤에 E가 있도록 만들어보래. 다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헷갈리면 안 돼요. I 문자 뒤에 E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뭔 생각만 하냐 하면 쌤, I 뒤에 E 적어주고 묶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말하는 거는 I 뒤에 E가 있다는 거지 I 바로 뒤에 E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I가 여기 있고 쭉 있다가 E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I가 여기 있고 쭉 있다가 E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맞죠? I 뒤에 E만 있으면 돼. 그러면 I가 여기 있을 때는 또 여기 E 잡아줘야 되죠. 또 I가 여기 있을 때는 또 E 잡아줘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죠? 맞지? 이럴 때도 뭘로 쓴다?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씁니다. 자, 예전에 쌤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었지만 한번 또 합니다. 똑같이 I 뒤에 E가 있대. 봐봐, 이렇게 해보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거죠, 이거 지금? 맞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의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대.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는 문제에서 알려주겠죠? 내가 말한 것처럼 I 뒤에 E가 있다. 맞죠? 그럼 여기서 I를 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E도 뭘로 만들어버려? 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맞지? 그리고 줄 세웁니다. 그러면 P, O, L, 별, C, 별 하여튼 이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문자가 총 몇 개야? 여섯 개니까 6팩토리얼이 되죠. 맞지? 근데 이 안에 같은 게 있어 없어 이제? 있죠. 내가 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얘를 2팩토리얼로 나눠버리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뭐 얼마 나오겠죠? 자, 문제는 721원 하니까 360 나오겠지만 자, 내가 왜 이렇게 잡아주냐면 쌤 이거 나열한 것 중에 P, O, L, 별, C, 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봐봐 내가 이렇게 적어줬지 그냥 별로 만들어놨으니까 네. 그럼 이거 이제 별 지우자라고 하면 이거 뒤에 무조건 뭐 있겠어? I 있어야 되지. 왜? 니들 이미 순서 알고 있잖아. I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조건을 알고 있잖아 지금. 맞지?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별, P, C, L, O, 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도 얘가 누구야? 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자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라고 문제 선급돼버리면 걔를 전부 다 뭘로 만들어버려? 별로 만들어버리고 줄 세우면 돼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게 이해형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대. 그럼 그 R개를 전부 다 뭘로 만들어? 별로 만들었지. 맞지? 그럼 별이 몇 개 있겠어 이제? R개만큼 나왔겠죠. 그래서 N팩토리얼을 R팩으로 나눈 겁니다. 금방 했는 것처럼 6팩토리얼을 별의 개수 2팩토리얼을 나눈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변형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도 쌤하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여 도로망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니들이 많이 정리했던 거는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인데요. 얘예요. 니들이 제일 많이 정리했던 거는 이거죠. 맞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얘가요. 이거 일로 갈 수 있는 경우 1이고요. 요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 1이고요. 맞니?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가면 요 라인과 요 라인은 전부 다 뭐예요? 다 1이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거 하나. 맞죠? 그리고 얘는요. 여기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으니까 2대죠. 얘는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으니까 3대죠. 두 개 다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두 개 다 하면 4. 두 개 다 하면 5. 다시 두 개 다 하면 3.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35가 나오거든. 이 말은 아 여기에서 이까지 가면 얼마가 나온다? 35가 나온다 이 말이야. 맞지? 자, 이게 쉽다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가 수학을 지금 계산 과정을 내가 또는 공식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고 이제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중학생이나 이렇게 풀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푸냐. 자, 다시 앞쪽에 요 앞에 걸로 볼게요. 이제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차피 모양과 크기 같은 이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전부 다 난 뭘로 한다? A라고 칭하자.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칭하자. 그러면 실제로 이 점 라지 A에서 라지 B까지 가려면 내가 성급 보면 최소한 몇 번 가야 돼? 뭐 아무데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최소한 일곱 번은 해야 간다고. 맞지? 그러니까 아, 봐봐 요거 A죠? B, B, A, A, B, A입니까? 옆으로 가는 걸 A라 하고 올라가는 걸 B라 한다 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거 내가 줄 세운 게 뭔데? A, B, B, A, A, B, A가? 네.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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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가지고 누가 알아?
내가 이렇게 적어줬네. A A A A B B B 하면 A 이렇게 하고 B B B 이렇게 하겠네. 너 이미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들 순서가 이거의 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 경우를 다 구하라는 말은 그냥 이러한 문자들 줄 세우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자, 총 7번 움직여야 되니까 7패 맞지? 오른쪽으로 몇 번? 4번. 위로 올라가는 거 몇 번? 3번. 이거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계산하면요, 자 일단 이거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계산만 합시다. 7, 6, 5, 4, 3, 2랑 4팩이랑 날아가죠. 그럼 그냥 내가 3, 2를 적어도 됩니까? 1에 1에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35 나왔죠. 아까 풀었던 거, 아까 위에 쌤 숫자 더하기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35였어요. 맞지? 맞니? 자, 그러면 애들이 얘기합니다. 쌤, 이까지는 나도 알아요. 이건 아는데 왜 계속 이걸 쓰냐면, 왜 이걸 쓰냐면요, 이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호수래. 길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돼버리면 쌤 말한 대로 막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가 됩니다. 아까처럼은 이게 칸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4번 위로 3번 가면 되겠구나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4번 위로 3번은 되지만, 맞죠? 오른쪽으로 4번 위로 3번은 되지만 지금 1로는 못 지나가잖아. 이 점 4개는 못 지나가게 되잖아. 맞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니까 나는 이걸로 풀고 있습니다 라고 대부분 얘기하거든. 근데 맞아요. 자, 이걸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단 푸는, 원래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자, 볼게요. 원래 푸는 방법. 자, 내가 일부러 자, 아까 위에 걸로 갈게요. 깔끔한 걸로. 자, 내가 여기 호수 이렇게 잡았다. 맞지? 맞니? 자, 요 포인트는 못 가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대각선을 긋습니다. 오케이? 대각선을 긋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지. 잘 봐야 돼. 이렇게 올라가죠. 맞지? 이럴 때는 이거에 반대인 X자 만들라고 이런 대각선을 끄면 돼요. 난 이상하게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요 점에서 끄었으면 요렇게 끄어져. 진하게 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요기서 끌 거면 요렇게 끄었겠죠. 맞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만나는 교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이득입니다. 자, 일단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쌤, 요렇게 끄라고 여기 비었죠? 맞니? 자, 요렇게 풀어보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봐봐. 대각선 요렇게 꺼줘도 돼요. 실제로 이게 더 편하죠? 알고 있습니까? 요렇게 꺼지면 여기 두 개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점이 몇 개밖에 안 생겨? 두 개밖에 안 생겨요. 그럼 얘는 두 번만 하면 되고 얘는 세 번 해야 돼, 계산을. 알겠니?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해보라는 거야. 둘 다 다 보여줄게요. 알겠죠? 값만 같으면 되잖아, 맞지? 자, 일단 얘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얘 계산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자, 쌤, 얘는요 A에서 출발해서요 1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어요. 이것도 되고요, 맞지? 두 번째, A에서요 2로 갔다가 B로 가도 됩니다. 세 번째, A에서요 3으로 갔다가 B로 가도 됩니다. 맞죠? 함정을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문제 난이도가 높아진 거겠지. 맞지? 당연히 계산 과정도 많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 쌤 내가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숫자로 하면 안 돼요 라는 게 나와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자, 그래도 알 수는 있어야 돼. 바로 봅니다. A에서 1로 가는 경우 봅시다. 위로 몇 번이요? 3번. 그러면 총 3번 가는데요, 이거 다 위로 3번 간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맞죠? 자, 1에서 B로 가는 건 어떻게 가요? 오른쪽으로 몇 번? 4번. 4번. 그러면 총 4번 움직이는데 그것도 다 똑같은 방향이네. 해서 얘는 그냥 1이에요.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A에서 1 갔다가 B로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1에 가버리면 그거는 최단거리가 될 수가 없죠. 마치 돌아가는 거니까.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A에서 E까지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편하게 아무거나 잡아야 돼. 그냥 보통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잡죠. 오른쪽 한 번에 위로 두 번이죠. A에서 E까지 가는 데가. 맞지? 그럼 총 몇 번 움직였죠? 세 번 움직였는데요. 오른쪽 한 번에 위로 두 번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곱하기 자 2에서 B로 갑니다. 2에서 B로 가는 거는 실제로 1로 갈 수가 있어 없어? 못 가지. 그럼 이거 1로 갔다가 1로 가는 거잖아. 그럼 원래는 나눠줘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나눠줘야 되는데 솔직히 별거 없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 몇 가지인데? 한 거예요. 한 가지니까 이거 생각하자. 그러면 얘는요? 한 가지. 한 가지죠. 맞나? 원래는 나눠줘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원래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1팩을 1팩으로, 3팩을 3팩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위로 한 번요. 한 번에 한 번. 얘는 세 가지 가는 거니까 세 번에 세 번이죠.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 애들이.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요거를 못 지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이죠. 그래서 그냥 일로 적어놓을게요, 쌤이. 됐죠? 일로 적어놓을게. 계산하면 3 나옵니까, 이거? 네. 맞아요? 자, A, 3, B 간대요. A에서 3으로 가는 경우. 이것도 그냥 일로 적을게요, 이제. 맞죠? 그 다음에 3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개죠. 얼마나? 1. 총 앞에서 얼마나? 5 나옵니까? 맞지? 자, 쌤, 이거 말고요. 자, 요거 봤죠? 자, 5번에 이걸로 갈게요. 쌤, 이 점이랑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할게요. X랑 Y로 가정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A에서요. X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이 라인으로 그었다고 보네, 맞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꼭 직전 기준으로 가면 돼요. 이 왜 우노? 때린다. 자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 있는데 나는 5번에 이걸로 간 거야. 이 꼭점에서 끄면 여기 두 번이 묻히기 때문에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맞지? 자 또는 뭐로 간다? A에서 어디로 갔다가 Y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 B로 간다. 이렇게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에서 X로 가는 거는 요거가 총 네 번 움직이죠. 오른쪽 한 번에 위로 세 번,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4 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1팩토리얼은 적어주면 좋지만 지금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 XSB 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얘 볼까요? A에서 Y 가는 경우, YSB 가는 경우 1 합하면 얼마나? 5 나옵니까? 맞아요. 자 이거랑 당연히 뭘 쓰는 게 편하겠어? 밑에 게 편하겠죠. 경우가 작으면 적을수록 편하다는 거야, 맞지? 됐나? 자 그 다음 5번에는 요 1번, 2번 잠깐 지우고요. 이제 수작업 해봅시다. 수작업 됐어요? 수작업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얘 올라가는 경우가 원래 받아서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 묻혔지? 그냥 올라가겠죠? 받아서 올라가는데 묻혔죠? 얘는 받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스톱 시키겠습니다. 이 숫자 보여야 되니까. 자 올라갑니다. 또 이거 올라가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까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받으면 얼마 돼요? 두. 이 받으면? 3. 받으면? 4.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얘랑 받아야 되거든. 4. 맞죠? 근데 얘가 없으니까 그대로 뭐? 4. 그대로? 4. 그대로? 5. 이렇게 나오겠죠. 경우는 다 똑같이 나와요. 맞지? 이런 거 보면 이게 더 쉽죠? 맞죠? 근데 이게 더 복잡해지면 또는 숫자가 더 커진다면 이거는 더 셈을 계속 해줘야 돼요. 29, 37 또 더하게 해가고 또 얘랑 얘랑 더하게 해가고. 맞죠? 모르겠으면 이걸로 가야 되겠지만 이거는 계산이기 때문에, 맞죠? 편한 대로 가도 되겠지만 쌤이 보여준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됐죠? 지금 헷갈리면 일단 답을 맞추는 거에 우선을 준다. 그러면 이걸로 먼저 가는 게 맞죠? 됐죠? 자 이렇게 정리됐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설명만 했어요 지금. 자 문제 봅니다. 자 다섯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맞나? 네. 자 다섯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1이 몇 개 있니? 1번에 네. 1이 세 개 있나? 네. 2 한 개 있고 3 한 개 있나? 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정수 만들래요. 쌤 일단 다섯 개 줄 세울게요. 맞니? 네.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맞죠? 어? 그러면은 3팩 3팩 날라가면 위에 5, 4 남나? 네. 그래서 얼마 돼요? 20. 20 끝났죠. 맞니? 그 다음 2번 볼까요?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자, 6개의 숫자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6팩. 6팩 맞죠? 줄 세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일 앞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 맞죠? 맞니? 그러면 원래대로 관락하면 제일 앞에가 1이 들어갔을 때, 제일 앞에가 2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구하면 되죠? 네. 맞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6팩으로 넣으면 안 되죠? 맞나? 자, 제일 앞에가 1이 들어갔을 때, 제가 제일 앞에가 2가 들어갔을 때로 가정해놓고 풀어도 되고요. 또는 두 가지 방법 있죠? 해볼까요? 자, 두 가지 방법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앞에 뭐가 들어갔을 때? 1 한 개 들어갔어. 맞지? 그리고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또는 제일 앞에가 뭐가 들어갔어? 2가 들어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나올 수 있는 거. 일일이 수작업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죠? 자, 앞에 1 하나 썼어. 1 없지, 이제? 네. 1 하나 없어요. 그럼 이제 총 다섯 개 숫자 남았나? 네. 다섯 개 숫자가 남았는데, 공통으로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이 세 개 있죠? 이렇게 됩니까? 그럼 얼마 나오죠? 20. 이렇게 나오나? 네. 자, 이번에 총 다섯 개 숫자가 있죠? 자, 2 하나 썼어요, 이번에는. 2를 하나 쓴 겁니다. 자, 이거 2 하나 썼어. 그러면, 다섯 개긴 다섯 개인데 1도 두 개 있고 2도 두 개 있죠. 네. 그럼 몇 개? 2팩? 2팩이네. 맞아요. 네. 계산하면 5팩 2로 4로 약분하는 거가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30 나오나? 5팩토리얼 왜 없나? 네. 120 맞죠? 30 아, 총 몇 개예요? 50. 50입니다. 두 번째 경우 쌤, 두 번째 어떻게 풉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풀 거예요. 자, 책에서, 잠깐만, 책에서 어떻게 해놨지? 아, 책에서는 뺐나? 아, 자, 쌤 얘기하는 게 이건데, 자, 두 번째는 경우, 모든 경우에서, 제일 앞자리가 0으로 나오는 케이스 있죠? 네. 이거의 경우를 뭐 한다? 빼는 경우입니다. 맞아요. 모든 경우, 갈로가 이상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모든 경우에서 제일 앞에가 0으로 나오는 케이스, 이게 갈로가 이렇게 아니고 이거죠. 이러한 꼴의 케이스를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앞에 0이 없는 것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이거 계산합시다. 그냥 뭐 한대요?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나? 그냥 막 줄 세운 거야. 앞에 0이 들어가든 말든 6개 중에서 2개, 3개 중복이 있으니까. 맞지? 5번에 뭔데? 0 써버렸네. 맞나? 0이 앞에 왔어, 이제. 맞아? 이제 뭐로 나눠야 돼요? 다섯 개 남았나? 네. 0 썼잖아. 지금 다섯 개 남았지? 뭐 돼요? 2팩? 3팩입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요거 정리하면 6팩, 720이죠? 네. 6으로 약분하면 120이가? 네. 2로 약분하면? 60입니까? 빼기. 5팩, 120이지? 네. 6으로 약분하면? 20. 2로 약분하면? 50 나오죠?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가 일일이 구한 거. 얘는 여사건의 경우로 구한 거죠. 맞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를 구하려니까 너무 경우가 많아, 만약에.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따로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는 거죠. 됐나? 요렇게도 정리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네 개를 택하여 만든대요. 자, 요런 건 좀 봐놔야 돼. 네 개를 택하는데 뭘 택하는지 알아? 모르죠. 그 경우 다 찾아야 되죠. 자, 본다. 첫 번째. 요거는 그 경우입니다. 요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고, 요거는 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 첫 번째 못 뽑을 때, 1, 세 개랑요, 2 하나 뽑을 수도 있죠. 두 번째, 못 뽑을 수도 있어요. 1을 개수로 하나 줄이면 되잖아, 맞지? 1 개수 줄이면 2가 두 개가. 그 다음에 1 하나 뽑으면 2가 몇 개 들어가야 돼? 세 개 들어가야 되는데 2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 이게 다예요. 그럼 이거 줄 세우는 경우 어떻게 돼요? 뽑았잖아 지금. 이렇게 뽑아놨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4 나옵니까? 얘는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나누니까 6 나옵니까? 맞아요?
따라서 쌤 모든 경우는 얼마 나와?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나눠서 좀 계산해줘야 된다. 그 다음 자 조건이 주어진 순열의 경우입니다. Tomorrow라고 나오는데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O가 나열되는 경우. 자 일단 잘 봐라. 양 끝에 O가 나열한다고 해놨으면 양 끝에 O 주고 시작하면 되죠. 네. 맞지? 하면 1번 O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시 O 이렇게 가죠. 맞지? 네. 자 이미 O가 나열됐기 때문에 얘에 대한 경우는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돼. 그럼 O 두 개 빼면 남는 문자 몇 개 남았어요? 여섯 개 남았나? 네. 맞아요? 네. 자 여섯 개 줄 세웁시다. 쌤 6패 인데요 보니까 T 한 개가? 네. O 한 개가? 네. M 한 개가? 네. R이 몇 개야? 두 개네요. W 한 개죠. 쌤 똑같은 건 두 개 있는데요? 남으면 되죠. 맞니? 계산 얼마 나온다 이거? 360 나오겠죠. 722로 나누니까요. 됩니까? 그 다음 자 어그리먼트 얘는 아 왜 내가 영어학 좀 이상하나? 동의 아이가 이거? 맞죠? 나 영어 잘해. 자 2번 뭡니다. 얘는 9개 문자가 있는데 모음끼리 이웃하래. 맞죠? 그럼 모음만 싹싹 빼봅시다. A E E E 맞나? 맞아요. 그러면 A랑 E랑 E랑 E를 뭐 해야 돼요? 묶어버리죠. 그리고 남는 거 뭐 남아요? G 남았고 R 남았고 M M, N, T가 네. 얘 남았어? 네. 자 그러면 이거 줄 세우면 되네 이제? 네. 맞죠? 그냥 줄 세웁시다. 덩어리가 한 덩어리 그리고 다섯 개니까 총 몇 덩어리? 6개. 맞죠? 똑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 있었어. 하나 다 다르죠? 네. 맞지?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요 안에 있는 거 줄 세워야 되지? 네. 안에 몇 개 있어요? 4팩. 4개 있죠? 네. 그럼 4팩 맞나? 네. 근데 안에 똑같은 모양이 몇 개 보여? 네. 3개. 그러면 또 나눠줘야 되죠. 이해됩니까? 네. 정리합시다. 6팩 얼만데요? 네. 720 곱하기 얼만데요? 아. 4. 288. 맞나? 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내용 돼야 돼요. 지금 거 놓치면 또 다 날라갑니다. 그 다음 자 그냥 저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알아. 아는데 내가 모른 척 하는 거야. 있어봐. 자 봅니다. 일곱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자 봐. M, A, T, E는 순서대로 나열해. 아까 얘기했죠? 서로 다른 문자야, 전부 다 보니까. 맞지? C, L, I, M, A, T, 전부 다 다른 문자지? 맞지? 거기서 M, A, T는 순서대로 나와야 된대. 그러면 M, A, T, E는 전부 다 뭘로 만들어버려? 별로 만들어버리라고. 그러면 실제로 C와 L과 I와 별이죠? 맞지? 실제로 만약에 어떤 숫자를 어떤 그 이 얘를 문자를 조합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 하면 얘가 누군데? 네. M이겠죠.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지금. 맞니? 자 그런 거니까 요거 그냥 줄 세우면 돼요. 줄 세우면 얼마 돼요? 총 몇 개? 7개. 맞지? 네. 근데 같은 거 몇 개? 네. 4개. 4패. 그래.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나? 4팩토리 약분되니까요. 이해됩니까? 210 나오나요? 네. 자 이렇게 된다고.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봐봐. 이거의 케이스가 많이 나오죠. 뭐 별, C, 별, L, 별, I, 별 뭐 이런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어차피 얘는 뭐다? L. 얘는? A. 얘는? E. 집중 안 하지. 자 또 얘는 이렇게 뭐 어떻게 일어났어? 맞죠? 그럼 얘는 뭐다? 다 알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졌으면 같은 문자 취급해버리면 된다. 됐어요? 그리고 계산하면 계산 가능도 뭐하다? 간단하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 12번 이건 뭐 그 정도 가는 거죠. A에서 C 갔다가 B로 가래요. 맞죠? 자 A에서 C 갔다가 B로 가라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A에서 C로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번? 두 번. 밑으로 몇 번? 두 번. 아, 따라서 스텝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요, 총 네 번 움직여야 되는데요. 오른쪽이 두 번 있고요. 밑으로 두 번 있어요. 맞니?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거는요, 또 총 네 번인데, 오른쪽 두 번에 밑으로 두 번. 맞나? 맞아요. 네. 계산하면 66에 36. 됩니까? 네. 뭐, 이 계산 안 해줘도 되잖아. 됐어요. 네.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귀찮은 문제죠. 원래 흔히 얘기하는. 네. 맞죠? 자, 이런 경우는요, 푸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아마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을 건데, 저 밑에 보면 풀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나? 두 번째 거. 네. 걔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있죠, 요거.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다 구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를 빼면 이 부분만 남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나? 이게 연장선이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경우를 구해. 맞죠? 전체 경우를 구한 다음에 요점 거쳐서 가는 경우를 구하고 빼버리면 요점 안 거쳐서 가는 경우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첫 번째 뭐죠? 그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A에 요거 C라고 잠깐 넣을게요. 임의해? 됐어? 자,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뺍니다. 어떤 거? A에서 C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뺄까요? 됐나? 정리해봅시다. 졸면 답 없다. 자, 모든 경우 계산합시다. 일단 A에서 B로 바로 간대요. 오른쪽으로 몇 번? 6번. 위로 몇 번? 4번. 그럼 총 몇 번? 10번. 총 몇 번? 10번. 쉬는 시간 없이 끝까지 가봐야 정신 차리지. 자, 10번. 그리고 오른쪽 몇 번? 6번. 위로는? 맞죠? 뺍니다. A에서 C 갔다 B로 가는 경우죠? 네. 자, A에서 C 가는 경우 몇 가지야? 6, 7, 5, 8. 다섯 번 움직여야 돼. 3, 오른쪽으로 세 번. 6, 위로 두 번. 맞죠? 네. 요거는 내가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잠깐. 맞죠?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5팩을 또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나? 네. 자, 여기 계산하자고. 계산하면 요거 얼만데요? 자, 10, 9, 8, 7, 4, 3, 1로 나누면 되나? 네. 빼기. 얘 얼마야? 120. 6으로 나누면? 20. 2로 나누면? 10. 그럼 10 곱하기 10입니까? 네. 자, 정리합시다. 4, 2, 8, 3, 9. 맞죠? 110. 그럼 210에서 100 뺐으니까? 110. 110 나옵니까? 맞아. 요렇게 구해도 되고.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쌤, 어차피 이게 길이가 한정적이에요. 맞니? 그럼 어떻게 구한다? 이번에는 대각선 끄어서 해볼까요? 네. 맞죠? 대각선은 요렇게 끄어도 되고요. 맞지? 요렇게도 한번 끄어볼게요. 어차피 형태는 비슷하니까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맞죠? 자, 뭐 요것도 됩니다. 됐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 꼭지점에서 끄어주는 게 맞아요. 책에서 이렇게 꺼놨기 때문에 쌤은 요렇게 꺼볼 겁니다. 하나 더 계산하더라도. 자, 요점 P, 요점 Q, 요점 R, 요점 S, P, Q, R, S. 그 다음 뭐죠? T. T. 오케이. 자, 이렇게 됐다. 소문자와 대문자가 난잡하게 나오고. T. 자, 일단 요렇게 해서 만들면 되죠. 맞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귀찮죠? 솔직히 좀 너무 많다 맞지? 네. 그래도 내가 한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네. 자, A, P, B. 한 이건 그냥 1입니다. A에서 P, 1. 1 곱하기 1. 맞죠? 네. 그 다음에 A, Q. 4. 맞나? 좀 빠르게 해봅시다. 요거는요, 4를 1팩, 3팩. 1팩, 3팩이니까. 쌤, 바로 한다. 4팩을 3팩으로 나눴지? 네. 그럼 뭐 남아요? 4.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야? 몇 번? 6번. 중에서 5번이 오른쪽이네.
6팩, 5팩 나왔지? 그럼 뭐 남아요? 유. 그 다음에 AR 4팩 이렇게 약분하면요 4팩이지? 네. 오른쪽 두 번, 밑 왼쪽 저 위로 두 번이니까 2팩, 2팩이지? 네. 24를 4로 나누니까 얼마 돼? 6. 6. 자, R에서 B로 가는 거지? 네. 근데 R에서 어차피 요건데 요거잖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한 가지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합시다. 여기서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 총 다섯 번 움직이지? 네. 그리고 4. 오른쪽이 네 번이지? 얼마 남아요? 맞나? 그 다음 5번 S 해볼까요? A, S, B 됐나? 네. A에서 S 가는 경우 4. A에서 S로 가는 경우 네 개를 3. 그럼 4가? 네. 그 다음에 S에서 1로 가는 경우는 어차피 이거죠 지금? 네. 맞죠? 그럼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는 의미 없고 한 가지니까 요거 계산하면 5팩을 2팩, 3팩이가 자 5팩, 2팩, 3팩 아까 얼마였어? 10. 10. 맞나? 네. 이번에 A에서 어디 갔다가? T. T 갔다가 B로 가는 거가? 네. 맞아요? A에서 T 갔다가 B로 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1. 자, 일단 1위가 네. T에서 B로 가는 거가 6번이지. 네. 6팩을 2팩, 4팩으로 나눈 겁니까? 네. 그럼 이거 갖고 나면 6호 남나? 네. 30을 2로 나누면? 15. 맞아요? 네. 이 상태 더 합시다. 근데 이게 쌤 번거로운데요? 110. 어려운데요? 갈 게 아니야 알겠지? 숫자가 크거나 형태가 덩어리가 복잡해지면 이거 이렇게도 풀어야 돼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숫자 때려 넣어서 구하는 것도 할만하다는 거지 됐죠? 그것도 해볼 겁니다 계산하면 얼마나 며칠 나오나 이거? 네 계산해봤어요? 네 자 그 다음 그냥 때려 넣어봅시다 그냥 때려 넣어볼게요 자 갑니다 일단 위로 1111 맞나? 네. 옆으로 11111 맞죠? 하나씩 올립시다 얘는 2 받으면 2 받으면 4. 3 받으면 4. 4 받으면 5 자 받으면 4 3 받으면 6. 6 이렇게 110까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귀찮죠 자 더하면 10, 10. 더하면 15. 15 자 갑니다 얘 받으면 4 뭐 없죠? 얘는 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10 받으면 25 자 이거 받으면? 5 맞나? 네. 얘가 1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5 5밖에 없어요 왼쪽에서 오는 게 없기 때문에 맞죠? 받으면? 15 15 받으면? 40 자 이거 받으면? 6, 6 11 26 60 6 6 6 18 30 44 44 110 맞죠? 네. 나는 어느 걸로 풀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맞죠? 지금 대부분 다 여기에 또 넘어가 있죠? 이걸로 풀 수 있어야 된다 네. 알겠어요? 정리됩니까? 네.